처음 투자를 할 때는 깨끗한 걸 사고 싶었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게 제일 수익률이 낮아요, 지금.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당연히 금리 인상 시에는 좀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금리가 아무리 올라가도 네. 아, 재개발 재건축 얘기 나왔으니까 그 얘기 좀 해봐야겠다. 이제 윤석열 당선인 이제 새 정부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더 활성화하겠다라는 공약을 했잖아요. 물론 이제 가봐야 되는 거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빌라 투자할 때 처음에는 다 수익형 자산으로 투자를 하는 거지만 시세 차익이나 재개발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처음 투자를 할 때는 그래서 좀 깨끗한 걸 사고 싶었어요. 개발에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한 걸 사고 싶어서 신축에 가까운 걸 투자를 했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게 제일 수익률이 낮아요, 지금. 월세 수익률이. 오히려. 왜냐면 그거는 비교적 높은 가격에 샀고, 그렇기 때문에 월세 수익률이 오히려 낮은데, 오히려 이제 좀더 낡은 주택, 그리고 이제 뭐 도심에 있어서 인프라는 좋지만, 곧 개발이 될 수도 있지만, 낡은 동네가 오히려 월세 수익도 더 좋고, 오히려 개발 압력이 더 있고, 그리고 차기 정부에서, 지금 뭐 서울에서는 뭐 신속통합이다 하면서 개발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특정 지역에서는 이제 지원을 해서 뭐 선택이 되기도 했고, 안 되기도 했는데, 결국은 빌라가 지금 30년 차가 넘어가고 있는 구역들이 많이 있고, 이번에 선택이 안 됐다고 해도,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 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를 40년, 50년 놔둘 순 없거든요. 왜냐면, 결국은 거기가 사람이 살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경찰차도 못 들어가고,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게 되고, 일단 지금 제가 개발하고 있는 인천만 해도,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불 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인 곳이 너무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해도 언젠간 될 거기 때문에 굳이 기대를 하고 살 필요는 없지만, 월세를 받다 보면 되겠다. 그렇게 약간 생각합니다. 그런 편안한 네, 마음으로 편안한 큰 마음으로. 기대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또, 뭐, 제가 정확하게 개발 쪽에 관심이 많이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오히려 어느 정도는 구역이 정해져서, 뭐, 조합 설립 인가라든지 그렇게 난 상태에서 매수를 하면 오히려 뭐 조합원 자격 안 주고 뭐 이런 게또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아예 얘기도 없는 동네에 가서 사놓고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재개발 투자 때 극초기 투자라고 하는데 극초기 투자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사는 거고 근데 일단은 그것보다는 아예, 수익형 자산으로 맘 편하게 사는 게더 낫다라고 보시는 쪽이고요.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거죠, 결국은. 아, 시간이 우리 편이다.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표현을 이제 빌라 경매 투자하시는 분한테 들으니까 새롭기는 한데 아까 그 대출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약간 그것도 좀 팁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대출이 많이 나와야 어떻게 보면 자기 자본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거겠죠? 일단은 경매라는 분야 자체가 어느 정도 감정가보다 충분히 낮은 가격에만 사기만 하면 대출이라는 건 충분히 나오는데, 이제 지금 현 상태를 말씀드리면, 뭐, 어느 정도 규제가 있는 지역은 주택이 두채 있으신 분은 이미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이제 향후에 그런 규제가 다 없어진 걸 염두하거나, 아니면 규제가 아닌 지역, 그 수도권에서 조금 벗어나면 규제가 아닌 지역도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낙찰받은 가격의 8, 90% 정도가 어느 정도 대출이 가능한 건데, 거기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라는 금액을 뺍니다. 흔히 말해서 반공제라고 하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시면 다들 아실 텐데, 그건 어떤 거냐면, 주택에 거주하시는 월세나 전세 세입자분들께서 만약에 경매를 당해서 이사를 가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근저당보다 후순위시기 때문에 원래는 돈을 한 푼도 못 받으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정말 뭐 길에 나앉아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소액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체 보증 금액이 뭐 예를 들면 1억 미만인 분들한테는 경매를 당했을 때 3천만 원 정도는 내가
무조건 보장을 해주겠다. 권리가 없어도. 라는 걸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근저당 설정을 할 때, 나중에 내가 최우선의 권리가 있었는데 소액 임차인이 들어오면 내가 그만큼 돈을 못 받네. 라는 걸 염두를 해서 처음부터 대출을 안 해줘요. 그럼 1억을,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억 2천 정도의 낙찰을 받았는데 1억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고려를 해서 뭐 지금은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한 3,500 정도를 빼고 대출을 해주는 거죠. 아, 담보 비율에서? 네. 그러면 저는 1억 2천짜리를 사고 1억의 낙찰을 받았지만 한 8천 대출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3천을 빼버리니까 5천밖에 안 나오고? 4, 5천밖에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났다. 나 돈 없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염두해서 또 보증보험이 있어요. 그런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만큼까지 더 대출을 해주는. 그걸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상세한 것까지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MCI라는 게 있고 MCG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개인한테 최대 두 채까지 해주는 거고 나머지 두 개는 한 가정당, 가구당 두 개라고 해서 주변에 이제 가족 중에 만약에 그 상품을 가입하신 분이 없다면 최대 네 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까 이제 그 빌라는 한 10개 정도 숙제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10개가 다 대출이 되는 거예요? 10개 다 대출을 받으신 거예요? 지금 상황은 5채는 대출을 받았고 네. 나머지 뒤에 5채는 이제 그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보다도 더 낮은 금액에 샀기 때문에 대출을 안 받은 것도 있고 3,400을 빼면은 마이너스거나 네. 뭐 4,500밖에 대출이 안 나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대출을 안 받은 것도 있고 또 그거랑 상관없이 지금 규제 지역이어서 인천 전역이 규제 지역이어서 대출이 안 나오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규제만 풀리면 그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관련돼서 MCI나 MCG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만 상환하면 다시 대출이 나와요. 그 상환 가입되어 있는 금액이 이제 뭐 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전체 대출 중에 뭐 500만 원, 1000만 원만 그 금액이 가입돼 있다. 그럼 그만큼만 상환을 하면 또 하나를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향후에 주택이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또 전략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 이거는 대출 받다 보면 대출해 주시는 브로커 여사님들이 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당연히 금리 인상 시에는 좀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고. 근데 워낙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제 투자금은 뭐 지금 10채를 기준으로 봤을 때 2억 5천 정도 들어갔는데 월세가 250 정도 나온다는 건 이익률이 10%가 넘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금리가 지금 뭐 기사로는 뭐 6%가 된다, 뭐 5%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제가 갖고 있는 금리 중에 제일 높은 게 4.5%까지 올라갔고 보통은 지금 아직 3% 중반대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건 다. 어떻게 과거에 받은 거라서요? 근데 실제로 지금 받으시는 분들도 네. 6%라고 기사가 떴지만 6%를 받는 게 더 어렵대요. 더 낮다, 아직은. 보통은 4%대다. 그건 말 그대로 이제 최저, 최고 금리를 이제 기계적으로 기사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률이 10%가 되기 때문에 금리가 아무리 올라가도 10%에 다다르지 않는 한 걱정이 없겠다. 다만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내가 순수히 가져가는 수익에선 좀 줄어들 수 있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말하자면 지금 예금이나 뭐 저축금리는 아직도 2%가 거의 안 되고 뭐 특판 상품이나 3% 될까요? 그거에 생각하면 오히려 부동산 투자가 훨씬 낫다. 월세 수익 투자가 훨씬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월세가율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전월세가율? 여기 한 매입가 대비, 낙찰가 대비 한 어느 정도는 돼야 좀 안정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물론 이게 높을수록 좋은 거긴 한데.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최초에 투자했던 거는 이제 대출을 아예 배제하고 생각을 하면 7%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 빌라에서는. 특히 이제 서울은 말고 이제 수도권에서 수도권 약간 외곽에서 봤을 때 7%면 나쁘지 않다. 근데 10%가 넘어가면 더 좋다. 그건 뭐 높을수록 좋은 거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높은 건 한 13-14% 대출 없이 봤을 때. 그렇게도 나와요? 네, 대출을 받은 건 뭐 30% 40%는 당연히 뭐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수리가 없다고 하면. 말 그대로 그거는 또 싸게 사야만 이룰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이고요. 혹시 뭔가 계산 잘못하고 들어가서 제일 월세가율이 제일 낮은 거, 수익률 제일 낮은 거나 몇 퍼센트? 그게 한 7% 정도. 최초에 투자했던. 처음에 투자했던. 네, 그거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한 칸에, 한 칸이 15평짜리였는데, 네. 기존 분이 그거를 이제 무리하게 공사를 하셔서 두 칸으로 쪼개시다가, 아. 문제가 생겨서 이제 낙찰이 나온 건데, 아. 이게 건물 거의 전체 다가 나왔어요. 한 칸, 한 칸, 한 칸에서. 아. 그래서 이제 거기는 도배도 없고, 장판도 없고, 시멘트 바닥에 가벽만 서 있고, 네. 화장실에 방수 처리도 안 돼 있는. 아. 그렇지만 저는 이제 경매 완전 초보기 때문에 수리비가 얼마 나올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아. 한번 해보자 도전해서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다시 한 칸으로 한 집에서 쓸 수 있게 그렇게 네. 다시 어느 정도 수리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낙찰받은 가격은 4천만 원대 후반에 낙찰을 받았고 네. 세금, 취득세랑 수리비까지 다 해서 약간 1천만 원 정도 들어가서 이제 6천만 원 정도가 총 들어갔는데 월세를 제가 보증금 300에 42만 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계산해보면 한 7% 정도. 그러게.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미리 경매 낙찰 받기 전에 분석이 그거는 가능했던 영역인데 좀 놓쳤던 거예요? 아니면은 아예 미리 분석이 좀 어려웠던 분야였던 그때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감정가가 시세라고 생각을 하세요. 보통 네, 네 이제 네. 법원에서 이제 감정 평가사 분들이 네. 이 물건이 법원 경매를 나오기 위해서 감정을 해주시는데 이 감정 금액은 시세랑은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보통 감정가가 시세보다는 싸다고 낮다고 보지 않나요? 그거는 요즘에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세여서 네. 서울 아파트 감정가가 작년에 감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세보다 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감정가가 좀 높은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감정가가 대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해소를 하기 위해선 최대한 높은 가격에 팔려야 되거든요. 그럼 좀 감정평가를 좀 높게 받는 걸 좋아하는 오히려 그럴 수가 있죠. 아.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 낙찰받은 이 빌라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네. 1억 3천 정도였어요. 네. 근데 제가 집안이 상태가 엉망이다 보니까 이제 4천만 원 후반에 낙찰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럼 나 벌써 8천만 원 벌었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월세보다는 이제 처음에는 제가 그런 감이 없으니까 돈 벌었다라고 생각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이제 주변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요즘 아무래도 그렇게까지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 좀 보수적으로 보면은 뭐 한 8천, 9천 정도 되지 않겠냐. 그것도 이제 뭐 3년 전에 물어본 거긴 하지만. 근데 사실 그 경매가 네. 아 맞다 그러면은 경매 공부는 어느 정도 하고 첫 매수를 시작하셨던 거예요? 아 저 같은 경우는 공부는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도 계속했지만 네. 최초에는요 아무 공부 없이 책 한 권이랑 유튜브 보고 2주 후에 바로 법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 게 조금 스윙률이 떨어지고 뭐 저는 이게 실패나 실수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네네네. 아무래도 좀 스윙률이 저조한 물건이다. 하지만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경매를 통해서 받았던 그 빌라 중에 네. 좀 시세 차익을 내고 그럼 매각을 한 것도 있는 거야? 저는 웬만하면 안 팔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팔려고 비워놨다는 것도 제가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아무래도 거기가 개발 계획이 있다 보니까 세입자분이 거주를 하시면 이제 나중에 그 조합에서 살 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비워놓는 거고 웬만하면은 팔 생각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빌라 경매에 투자할 때는 수익성이 정말 중요하니까 네. 수익형 부동산이니까 네네. 싸게 사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네. 권리 분석도 잘해야 되고 네. 또 좀 디테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시간상 네. 저희가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멘토에 열리는 빌라 경매라고 해야 될까? 네 아직 제목을 정하진 않았는데요. 아, 제목 뭐 아직 안 정했어요? 하루에 끝내는 빌라 경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너무 과대포장 아닙니까? 그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80% 정도에 포함되는 아주 쉬운 물건들만 제안을 드릴 생각이거든요. 어려운 건 이런 게 있다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네네. 네. 어려운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좀 선수가 된 다음에 해야 되는 네네. 거고 그 전에 초보자들이 네. 적은 돈으로 네. 한 30대 직장인들도 할 수 있는. 네네.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다만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두 개만 이제 뭐 수익형 부동산을 사는 거는 약간 조금 잘 남지 않고 리스크가 있겠다. 네. 왜냐하면 월세 수익을 얻는 게 나중에 첫 번째 주택만 보유했을 때에 비해서 뭐 세금이 늘어난다든지 양도 차익 같은 거에 대해서 뭐
그런 세금 같은 부분에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확대를 할 게 아니면 그래서 오히려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좀 큰 자산이 없으시고 사회 초년생들이 오히려 하기 좋은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혹시 끝내기 전에 네. 부동산 경매 그리고 이제 저가 빌라 수익형 네. 부동산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뭐 마지막으로 조언해 주실 수 있는 거 있다면? 제 생각에는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요즘은 워낙 경매라든지 투자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그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어느 정도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생겼고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네. 시작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가짐이 완벽하게 하고 시작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시작을 못 하더라고요. 일단 내가 어느 정도 한 뭐 7분능선을 넘었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시작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부동산 경매 통해서 이런 빌라 계속 늘려가실 계획이야? 아니면 한 요 정도만 하실 계획이야? 어떻게 돼요? 계획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꼭 빌라 경매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서 뭐 상가나 뭐 공장 이런 것도 관심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은 제가 자본금 같은 게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일 가성비 있는 게 빌라라고 생각이 돼서 당분간은 좀 더 빌라를 늘려갈 생각이고 이제 제가 다른 또 경매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제가 다른 분야에 좀 더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다른 분야도 이제 넘어가지 않을까. 사실 입찰을 해봤는데 경쟁이 세서 폐차를 많이 했어요. 상가 쪽은. 그것도 좀 더 싸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려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계속 뭐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네, 있는 맞습니다. 거고 우리 네. 김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년 반 네, 네. 정도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초보에서 이제는 막 선수의 영역으로 넘어간 그 단계. 초보를 막 벗어난. 네. 그래서 초보의 마음을 더 잘 아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뭐라고 불러야 되나? 경매 투자자? 네. 빌라 경매 네. 투자자? 우리 김민 씨와 함께. 평범한 이웃. 평범한 이웃. 네. 젊은 투자자. 네. 좋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또 멘토 강의도 한번 좀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